로스앤젤레스 하늘에서 푸른빛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전날 파티를 즐기고 취해 잠든 레이는 눈부신 빛에 잠을 깨는데 빛을 쳐다본 레이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빛을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빛속으로 빨려가 버리는 레이. 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온 제라드 역시 푸른빛에 홀려버리고 맙니다. 빛을 향해 걷는 제라드를 친구들이 말려보는데 빛은 사라지고 친구들 덕분에 제라드는 다행히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푸른빛들은 다시 하늘로 사라지고 날이 밝아오자 제라드와 테리는 주변을 살피기 위해 옥상으로 향합니다. 고요해진 도시. 그러나 또다시 하늘에서 푸른빛이 떨어지고 곧이어 엄청난 크기의 우주선들이 하늘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우주선으로 빨아들입니다. 옥상을 빠져나오려는 제라드와 테리. 그때 그들이 걱정되었던 일레인이 옥상으로 찾아왔는데 옥상문을 여는 순간 일레인은 푸른빛을 쳐다보고 맙니다. 일레인을 붙잡고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제라드. 도시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들은 테리의 보트를 이용해 도시를 빠져나가려 하고 도시 밖의 위험한 상황에 일레인은 그들을 말려보려 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결국 아파트를 나서기로 합니다.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정박지로 향합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결국 테리는 잡혀버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시 주차장으로 도망칩니다. 외계인은 주차장으로 쫓아오고 대피 중이던 또 다른 주민은 푸른빛을 내뿜는 외계인에 붙잡혀버립니다. 외계인은 도망치는 그들을 쫓아오고 제라드는 또다시 푸른빛에 노출되고 마는데 가까스로 건물 관리인 올리버에 의해 이번에도 목숨을 건진 제라드. 그런데 외계인에게 잡혀먹힌 줄 알았던 주민이 외계인 몸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죽지 않은 외계인은 그의 뇌를 뜯어내 자신의 몸속에 있던 뇌와 교체하고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그들은 거대한 외계 생명체에 쫓기게 되고 가까스로 아파트로 들어온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Is everybody okay? Just let the girls get some sleep. You and I will keep watch. Come on. 기진맥진한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다시 고요해진 하늘에 전투기 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서는 공군이 외계 우주선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을 실은 한 대의 전투기. 발사된 핵미사일은 우주선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핵미사일에 의해 우주선은 파괴되어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파괴되었다고 생각한 우주선은 파편들이 스스로 조립되며 자가 수리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What is it? They're not dead. I think we can do. 제라드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밖으로 탈출을 감행하려 합니다. And I would rather make a run for it than stay in a 20-story target. 그때 옥상으로 군인들을 태운 헬기가 내려오는 걸 본 제라드는 일레인을 데리고 군인들이 있는 옥상으로 향합니다. We have to go. Come on. Help! Don't move! 한편 망원경으로 바깥 세상을 지켜보던 캔디스는 푸른 빛에 노출되고 마는데 옥상에선 구조헬기가 제라드와 일레인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타고 올라온 거대 외계인에 의해 추락하고 맙니다. 제라드는 왕관기를 통해 그곳을 탈출하려 하는데 그에 뒤에 나타난 외계 생명체. 구름빛에 또다시 노출된 제라드는 그의 뇌가 뜯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레인에 의해 목숨을 건진 제라드. 그리고 내부에서는 올리버가 가스를 폭발시켜 외계인을 날려버릴 작정이었죠. 라이터를 집어든 순간 관통당해버린 올리버. 그는 혼신의 힘으로 라이터를 킵니다. 폭발에 놀란 일레일을 덮치는 외계 생명체. 그것을 본 제라드는 외계 생명체의 뚝배기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몸속에 있던 뇌를 뽑아버린 제라드. 우주선은 쓰러진 제라드와 일레인의 머리 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You have to go. I'm not going anywhere without you. 결국 그들은 우주선 내부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우주선 내부에선 빨아들인 사람들의 뇌를 뽑아내고 있었고 정신을 차린 일레인은 제라드를 찾아다니는데 일레인의 눈앞에서 제라드는 뇌를 뽑혀버리고 맙니다. 일레인 또한 기계에 잡히는데
그녀가 임신 중인 걸 알게 되자 다른 곳으로 보내집니다. 한편 뜯겨진 제라드의 뇌는 다른 외계 생명체에 심어지게 되는데 여러 번 푸른빛에 노출되었던 제라드의 뇌는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다른 임산부들의 아이를 빼내는 곳이었습니다. 제라드의 뇌가 이식된 생명체는 일레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비록 신체는 바뀌었지만 뇌만은 정상이었던 제라드는 우주선 내부에서 일레인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나갑니다. 영화 스카이라인은 인간의 뇌를 갈아 끼우면서 가동하는 외계 생명체라는 신선한 소재의 지구 침략 SF 영화입니다. 예산이 $1,000,000로 미국에서는 저예산 영화임에도 퀄리티 있는 CG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리보다는 비주얼에 더 많은 공을 들인 영화로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에 적합한 영화이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3부작을 의도하여 만들어진 영화로 예산의 6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면서 2편까지 제작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다음에는 스카이라인 2편 소개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